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탈당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통합 메시지를 내고 또 당의 단합을 위해 이전 총리 등과 만날 뜻이 있다며 단합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총리는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건 물론이고 이 대표와의 만남도 생각이 없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고 이전 총리는 민주당 안에서 혁신해야 한다. 임종석 전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측의 화합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행보를 이어간 이전 총리는 이 대표와의 만남에 선을 그으며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만 다시 언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총선을 잘 치를 것인가 하는 것은 당과 후보자들이 결정할 일이지요. 전직 총리들과는 만남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출당 청원을 삭제 조치하는 등 이 대표의 통합 행보에 대해선 특별한 생각이 없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신당 창당 작업이 한창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전 총리와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총리를 지냈던 분이라 해가지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대화를 단절하거나 이럴 생각은 없습니다. 이전 총리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지만 탈당 등이 구체화될 경우 이전 대표와의 만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강용입니다.